자, 이렇게 해서 끝날 듯 말 듯 끝날 듯 맞으더니 여섯 번째 세트 네. 신태양의 제목까지 왔어요. 이런 게 재미입니다, 정말. 예. 예. 예상대로 되면 뭐가 재밌습니까? 예. 이렇게 자, 조일장 선수. 그렇습니다. 조일장 선수는 김윤종 선수가 못해준 그런 승리를 이제 충족시켜주면서 이제 경기를 끝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프로토스전, 상대 프로토스 출전이 지금 이제 박수범 선수의 출전이 된 상황인데 프로토스전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일장 선수는 프로토스전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맞구잖아요. 예, 히드라 웨이브 운영이 일품인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조일장 선수에 의해서 마치표를 지킬지 아니면 박수범 선수에 의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것인지 박수범 선수입니다. 예, 박수범 선수의 입장에서는 날 노리고 지금 조일장이 대놓고 나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이 상대 전적을 보자면 박수범 선수가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잡아냈고 예, 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승리가 바로 방금 전에서 같은 팀 선수가 해냈지 않습니까? 예. 박수범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수범 선수가 자신의 아이디처럼 브릿지 역할을 해서 에이스 결정전의 반통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텐데 안 그러면은 경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무리됩니다. 자, STX는 더 이상 계속 끌고 가서는 이제 세트볼 득실도 이룰 게 없거든요. 과연 마무리될 것인지 조일장 선수 최근 10경기 따지게 되면은 프로토스전이 7승 3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진짜 이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 이제 끝났네 싶어서 뭐 밖에 나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을 좀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때까지는 진짜 봐야 돼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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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뭐 중계 불판이야 이런 거 올라올 때 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돌렸는데 아 이게 어떻게 역전됐나요? 궁금하네요. 아 치킨 와서 받는 사이에 뭐 역전됐네요. 이런 경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 펼쳐졌었던 경기가 그렇죠. 딱 그런 경기의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났네. 역전됐네. 또 역전됐어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역시나 마지막으로 키를 쥐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종인이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세트 신태양의 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새 1과를 마치고 STX의 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제 함성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자, STX 5라운드 들어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심호흡을 해보고 있는 조일장 선수. 자, 타이슨 토스, 박수범 선수. 어떤 이제 주력 토스가 된 박수범 선수입니다. 뭐 신태양의 제국. 예, 뭐 이 1, 2, 3세트가 좀 짧았었고 예, 4세트도 좀 쉽게 김구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는 덕에 서울팀이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 분위기가 스코어에선 좀 밀립니다만 MC게임 15로 쪽으로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박수범 선수가 과연 애결까지 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예. 참 궁금해집니다. 조일장 선수가 최근 이제 프로리그 다섯 경기를 살펴보면 허영우 선수 두 번 잡았고 중간에 송병구 선수 그리고 황병영 선수 차명환 선수에게 이렇게 무너진 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칸과의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차명환 선수에게 무너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예. 프로토스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조일장 선수. 뭐 그렇게 얘기했죠. 하다 보니까 이기던데요. 예. 조일장 선수.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새 이겨 있더라. 예. 예.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히드라 운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쪽에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죠. 예. 그러면 그 자신만의 추가될 만한 것들을 추가만 해준다면 결국 그건 자신의 것이 되니까요. 예. 자, 대각선 지역에 걸렸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스포니프를 먼저 지은 상황을 봤다고 하더라도 박수범 선수 먼저 넥서스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멀리 있어서. 예. 아주 멀어요. 그렇죠. 뭐 2인용 맵에서도 충분히 거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4인용 웹툰 위치 파악도 안 된 상황이라면은 포지, 넥서스, 캐논, 게이트식으로 지울 수 있죠. 네. 조일장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운영을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처리를 앞마당 지역이나 다른 지역 앞마당 멀티 지역에 편 것이 아니라 중립 멀티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9시 반 지역쯤에 먼저 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지역에 처리를 펴면 앞마당에 이제 세 번째 처리를 펴고 드론 충분히 생산해내면서 히드라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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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기 딱 좋은 그 해처리가 모여있는 그렇죠.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요새도 아직까지도 이 다른 지역 시작 지점을 먼저 가져가는 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큰 스포까지도 막 지어주면서 확장 총 예, 본진 합쳐서 4개까지 먹어 가면서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말릴 수 있어요. 이게 자. 대각선 지역이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가 자원이 그다지 빡빡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견제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앞마당 멀티 지역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좀 늦춰지면은 그렇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경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예, 완성까지 시켰어요. 아예 말뚝을 그냥 야 예. 이거는 예. 대처리 아 예 아 야 이런 상황까지 오네요. 아무리 이거는 예 견제 좀 많이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서로 좋아하세요? 예 아 저게 보통은 취소를 하고 다시 짓던가 그러니까, 예. 하는 게 보통인데 저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엄청 배가 아팠나 봅니다. 아니 초월랭스 좀 뽑고 해야 되는 게 프로토스로서의 그런 입장인데 너무 드론만 뽑다 보니까 응징을 당한 거죠. 응징 예 데모스라랑 그냥 꽉 박아놨어요. 예. 드론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런 압박을 통해서 이제 드론 생산하지 못하고 저글링 생산하게 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원 데미지를 준 거예요. 자원 데미지. 예. 100원 썼어요. 예. 자, 코어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프로브가 체력이 조금 빠진 상태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단은 10시 지역. 예. 이 지역에 드론을 열심히 붙이고 있지만 애초에 동선 자체도 앞마당보다 훨씬 멀고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에도 드론 붙이고 원래 수가 멀티 지역에도 드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조일장 선수 약간 원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 네. 해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 드론이 또 여기까지 오는데 그 시간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대충 한번 갔다가 드론 일을 못하게 해준 그런 효과도 함께 보는 거고. 아주 스타게이트 아니고 아둔이에요. 스타게이트 생략하고 일단 먼저 아둔부터. 예. 또 이 상대방이 히드라를 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스타게이트 배제하고 아둔 짓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아둔을 먼저 올리는 식의 그런 운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는. 예. 상대는 스파이 올라가고 예. 있어요. 조일장 선수가 일단은 스파이어 태클을 타면서 이제 상대방의 뭐 커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로의 체제 변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애초에 그냥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빨리 해주면서 히드라 다수를 갖추는 체제는 조일장 선수가 그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가 최적화된 대처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예. 테크노카이프까지. 예, 이게 공일업도 이 저그 쪽에서 보고 있고 기본적인 생각은 예, 뭐 바로 공바로 찔러 놓겠구나인데 눈으로 보이는 형태는 예, 공과로 필요하신데 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다크 같은 예. 느낌이 강해요. 다크서 예, 다크. 예. 예, 다크가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템플 아카이브를 빨리 올렸다면 최소 한 개 정도는 예, 좀 뽑아주는 것이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커세어 왜 안 나오지? 커세어 안 찍는 커세어가 스타게이트가 없나라는 생각을 박수범 아니 조일장 선수는 해야 됩니다. 예, 그 예. 생각이 딱 들기 전에 뭔가 가서 얼든지. 예. 자 일단 빈틈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야 네. 이제 뮤탈리스크를 좀 찍으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이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게이트웨이를 늘려주면서 다크도 아직 나오지 않고 다 예. 나왔습니다. 자 예. 앞에는 신경 안 쓰고 몰래 예. 일단은 뭐 상대가 스쿼지가 아니 커세어가 오든 말든 스쿼지를 먼저 찍어서 상대 본진 지역을 정찰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없네. 그러면 뮤탈리스크를 찍고 이제 히드라리스크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 배분을 잘 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 주도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일장 선수는 다른 지역 스타팅 앞마당 멀티 지역 해처리 편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드론 좀 썰리겠는데 네. 안네요. 예. 만약에 네. 주도권조차도 자신이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박수범 선수가 애초에 약간 이득 본 것도 있고 기분 좋게 진짜 이후에도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저글링들이 수비대오로 펼쳐지고 있고요. 예. 다크는 아직까지 썰지 못했습니다. 예,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없다면은 어떤 유닛을 추가로 뽑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다크거든요. 예, 저 지역에서라도 지금 에그에서 히드라인지 뮤탈리스크인지에 대한 그 파악을 확실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크를 뽑아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뮤탈 먼저 찍은 그런 체제인 것 같고 지금 박스먼 선수의 대처도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예. 이 본진 또 앞마당 추가 확장 쪽에 가스 3기가 건설이 되면은 뮤탈리스크를 선택하는 저구들이 요새 꽤나 많더라고요. 그만큼 네. 가스가 많이 필요한 체제니까요. 뮤탈리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악한 뮤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만화 모이고 또 이 멜스트롬 개발될 때까지 최대한 숨겨놨다가 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생각보다 멜스트롬의 지속 시간은 짧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악한 둘 정도가 뭐 때리거나 아니 하나 정도만 때려도 뮤탈 몰살이죠. 예. 이러면서 그렇죠. 예. 또 요새는 뮤탈이 항상 뭉쳐다니니까요. 너무나 잘 뭉쳐다니죠. 예. 자, 꽁꽁 숨겨놔야 됩니다. 자, 맞아요. 아직까지 뭐 준비는 덜 된 것 같고요. 버텨주고 있는 뮤탈리스크 똘똘 뭉쳤습니다. 자, 좀만 기다려라. 자, 질럿이 파병된 데 공인업돼 있습니다. 예. 예. 옆 질럿이 지금 센터 지역까지 나가 있는데, 예, 저 지역 한번 쓱 보고 빨리 앞마당 지역이나 질럿 하나 던져서 아예 끝까지 보고 그냥 병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뮤탈리스크가 계속 때려서 질럿 막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하나 정도 그냥 예, 좀 보내주면서 추가 유닛들 생산을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을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 너무 아픈 자, 예. 나머지 꿀밤을 계속 때리는 듯.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예. 메탈리스크 공격에 그렇죠. 진짜 쫓아다니면서 예. 그것도 막 꿀밤도 살짝 때려 아프지 진짜 계속 때리면. 아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 쓰면 예. 안 돼요. 자, 멜스트롬 슬슬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멜스트롬 슬슬 준비됐다. 묶이면. 아이고. 예, 이거 못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와서 빠진 거였다면 정말. 예. 다시는 뮤탈 저렇게 뭉쳐다니기 싫을 겁니다. 진짜 똘똘 뭉쳤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조일장 선수는 히드라 다수인 체제입니다 지금. 예. 자. 예. 이게 좋은 플레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이템 툴! 자, 길막지 말고 질럿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크가 와야죠. 그렇죠. 예. 자, 왔어요. 예. 역정을 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 지금 저기 정말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프로토스 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장면. 뮤트를 예. 한 방에 올려놓고 그냥. 예, 정류장 진짜 잘 쓰는 예.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박수범 선수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 멀티 타이밍은 시기적절합니다. 여기서 드래곤 갖추면서 추가 멀티 지역 확장, 안정화 시키고. 예. 조일장 선수의 몰아치는 병력을 템플러를 다 지금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스톰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버텨낸다면. 예. 그때부터 완전히 경기의 흐름은 박수범 선수에게 넘어와요. 왜냐? 예. 조일장은 다른 지역 앞마당에 처리표지 않았습니다. 예. 예. 게다가 더 추가로 가져온 프로토스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키기가 쉬운 네오 단계의 그 히드라에는 어떻게 무너지기 힘든 그런 위치라서 추가 게스 확장 하나를 더 가져간 상태로 센스 싸움을 계속 벌여만 준다. 그렇죠. 러커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러커 이거 봤습니다. 프로브가 다수의 여기 계란한파 예. 이 타이밍에 뭐 이거 히드라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러커 엄청나게 다수가 지금 보유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봤으니까 박수범 선수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고요. 오 러커네 드라곤 뽑으면 되지 뭐. 예, 드라곤 간단합니다. 그동안 유닛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운영 박수범 선수가 정말 잘해왔어요. 네. 자, 조재 선수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았었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별다른 큰 교전 없이 진행을 할 것이었다면은 다른 지역 예. 시작 지역 먹고 앞마당도 먹고 조일장 체제가 됐어야 되는데. 예, 조일장 아마 드랍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예, 예. 숨기는 게 쓰리 가스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팍팍 늘려가는. 그러니까 러커로 라인 잡아놓고 확장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드랍 들어가서 확실히 데미지 주고. 진짜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하기 힘들 만큼의 피해를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박수범은 예. 박수범은 병력 갖춰뒀으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압박형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과 추가 확장이 없다라는 건 질럿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드랍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센터로 진출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 대규모로 갑니다. 예. 일단 이 언덕 위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저 대규모 물량을 막아주면서 예, 따로 빼는 병력들로 견제, 예, 드랍을 지금 준비를 했다라면은 섬 지역도 함께 가져가주면서 드랍 플레이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지금은 네.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이브테크 밟아나가면서 한시적 가져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 예, 저그가 섬을 가져가는 건 투투 입장에서 정말 껄끄럽습니다. 저걸 어떻게 부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좀 늦은 타이밍에 지금 스타팅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 지역은 정찰만 당하면 무조건 지금 취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박수범 선수가 진로 하나 정도 아까 계속 돌리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잘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도 한 번 더 한시 지역을 정찰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7시 지역. 보다요. 예, 7시 저 진러시 같고요. 예, 또 이 튼튼한 방어가 필요한 동길목이라서 막 시비 걸면서 스톰을 통한 상대 병력 줄이기가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스톰을 쓰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예. 아, 예. 일단 상대방의 병력을 막고 뭐 이제 하이브 완성이 되든 뭘 하든 이후에 드랍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일장 선수. 일단은 막아야 된다. 아, 무리하게 드랍 가면은 뭐 병력 공백했기 때문에 뻥 뚫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와중에 조일장 선수가 좀 잘한 부분은 이렇게 저글링 특공대를 편성해 계속 병력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예. 뭐 지금 당장 어딘가 넥서스를 부수기에는 아드레날 글랜드 개발이 안 된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이 된다면 넥서스 테러도 가능하고요. 추가 인벤트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아직까지 한시 지역은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예. 이쪽으로 뭔가 가긴 갑니다. 다크 템플. 오, 좋아요. 야, 다크. 좋은데요? 중간에 이거는 다크가 있는데. 예. 지금 아드레날 글랜드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다크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한테크로의 예, 활용. 스톰을 계속 써주면서 상대 깨쓰리는 소음을 시키는. 예, 그런 구도로만 전투를 하고, 한시 지역의 해처리 의도만, 예, 일단 무의로 돌리고, 가고 있어요. 예, 예. 예. 무의로 돌리고, 자신의 추가 병력을 다시 한번 갖추는, 더 강성하게 갖추는, 이런 흐름으로만 박수범 선수는 경기를 이끌면 됩니다. 한시 지역은 조금 늦게 본 감이 있기는 해요, 지금. 네, 예. 이 코너까지도 완성이 돼서 추가 병력을 보내기가 쉽게 돼버렸는데, 박수범 선수가, 확실한 그런 교전이 아니라면 추가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식의 병력 움직임을 보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키우니 저거링이 있고요. 한시 지역은 정찰만 당했으면 이 지역은 정말, 예, 그런 그 확장 의도가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일장 선수가 저글링, 뭐 아주 그 많지 않은 수의 뮤탈리스크, 너커, 디파일러 이런 체제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저그가 멀티가 되게 늦었고 되게 뭐 사실 흐름상으로는 프로토스가 압승을 거두는 그런 느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파일러의 고효율 활용 때문에 그렇죠. 프로토스가 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기전을 갈 때는 항상 포켓스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프로토스가 지금 추가 게스 확장이 늦은 편이라서 예. 그동안 그 꽤나 좋았던 분위기가 점점 찝찝함으로 예.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자신이 좀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아드레날 분위기도 있고 예. 아, 예, 그래요? 예. 자, 7시 정 다시 한번 두드리는 예. 거 보면 알 수 있죠. 예. 네, 확실하게. 지금은 저 한시 쪽 다 방어가 튼튼해졌고 추가 인벤트도 보내기가 참 쉬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추가 확장을 계속 끊어줄 수 있는 저그가의 체제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아직 안 된 거 같은데요? 아까 하이브가 좀 늦긴 늦었었거든요. 예, 하이브 완성된 이후에 예, 지금 됐습니다. 됐어요. 약간 저번에 움직임이 좀 강해 보이지 않아서 예, 예.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완료가 됐고 예, 이런 구도를 좀 버티면서 이제 플레이그를 활용을 플레이그와 다크섬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한시 지역 스타팅 포인트에 포켓스가 팍팍 돌아가고 상대방의 합방 병력에 밀리지 않는다. 예, 이러면은 예, 적어도 힘쓸 수 있는 분위기죠. 박수범이 지금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역의 공격을 왔다라는 건 이득을 확실하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스쿼지 등장했고요. 스톰이 예. 뭐 이 정도의 피해는 피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그 해처리가 많이 펴져 있는 상태이고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지금 자원 투입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상황이라면 장윤철이 보여줬던 만큼의 그런 엄청난 견제가 필요한 때인데요. 자, 박수범 선수가 7시 한마당 지역을 가져가고 6시 쪽까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적당히 방어선이 만들어졌다면 조일장 선수는 소수명을 통해서 급증 들어가야 됩니다. 예, 깨수학장 계속 끊어주면서 조일장 선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전술은 뭐냐? 저글링 달리면서, 그러니까 소수 저글링, 시야 밝히기 겸 맷집 역할 겸 저글링 달리면서 플레이그. 저글링 달리면서 플레이그. 이겁니다. 예.
이것만 정말 제대로 해줘도 지금 박수범 선수가 느낀 압박감은 상당하거든요. 예. 아까 이 셔틀 견제는 분명히 들어오는 걸 봤었고 스커지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대피! 딱 걸렸습니다. 누르고 있었어요. 아니 의외의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낚시가 아주 예. 제대로 낚시했어요. 예. 자, 한 차례 더 털어내주면서 뭔가 확실한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견제가 장인철 선수의 견제를 맞아 아까는 반응인데 좋았는데 예 드론 피해가 의외로 지금 꽤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피해는 박수범 선수는 좋은 거고 조일장 선수 그냥 일단 그냥 견제만 안 당하면은 내가 나중에 디파일러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포토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얘기하고 예. 싶은 그런 플레이를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사기라는 게 아주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도 없거든요. 디파일로 같은 경우에 저글링 한 부대 정도와 혹은 두 부대 정도와 묶어가지고 그냥 과감한 투자도 여기저기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버블에 잡고요. 아래 지역을 다 가져가고 있는 프로토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키토 병력이 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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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일장 선수는 3-3업 저글링을 생각한다는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아, 이 좀 더 이 확실한 움직임이 필요했던 좀 시기가 계속 시기를 양쪽 선수 모두 한 번씩 계속 놓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확장 쪽의 견제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6시 게이스 확장까지도 가져가 버렸고 7시 게이스 확장도 사실상 박수범 선수의 것이 돼 버렸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견제를 떠나고 있는 박수범 선수 병력이 많은데 지금 조일장 선수가 뭔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있어요. 자, 타는 소리가 들렸죠. 네, 조일장 선수 나오는 소리와 함께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 확장을 비슷하게 먹어도 혹은 똑같이 먹어도 소모만 잘 시켜주면 프로토스 이길 수 있다. 하이브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버가 펌프했고 예. 자, 7시 전에 드랍과 함께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격이. 예, 예. 박수범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리버가 주고는 진짜 잘한 플레이고. 그렇죠. 이 지역이 만약에 쫙쫙 밀려서 이 지역의 이제 자원의 힘이 툭툭 떨어진다면 그거는 전과 지는 스토리가 될 수가 있죠. 예. 살아나서 수업. 예. 네, 다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질러. 아, 템플한 기동도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자, 서로 엇갈립니다. 자, 여기 한시적도 위험해요. 예. 저 하나 내주고 두 개를 터너버린다면요. 프로토스도 낫죠. 자, 뒤쪽에 병력이 왔고. 자, 저 지역 냈다면 이제 확실히 밀어줘야 되는데요. 프로토스. 자, 수업 러커로 어쨌든 저 지역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예. 자, 다크도 만에 아칸 그리고 피드백. 예, 하지만 지금 미리 마늘을 써버린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코너를 파기가 필요한데요. 아, 리버가 또 원군을 구원에 와줘 있는 이 상황도 지금 좋고요. 예. 자, 한 시점 싹 밀 수 있을지. 자, 억지로라도 지금 이 지역에서의 그런 전투 승패가 크게 좌우하겠습니다. 예, 그 피해도 좀 많이 있었고 이 지역에 리버가 지금 심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시적을 타격을 줬고 리버씨는 넥스 살아나간 거죠. 예, 해처리가 깨지진 않았지만 꽤나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데미지를 입고 있었고 6시 지역 확장도 지금 프로브가 얼마나 붙어있나요? 6시 지역 확장 6시 선벌티.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예. 여기 거의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예, 이 지역을 잃게 된다면은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 그렇죠. 예, 그나마 이 지역이라도 지켜가고 본인과 앞마당 자원 또 이 추박 개수 확장 자원이 떨어져 갈 때 연계된 그런 확장 두 개 확장이 또 들어가야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프로보 빨리 붙어서 돌려야죠. 예. 아, 러커 드랍이 왔네요. 자, 노킬. 근데 이거 있기 전에도 좀 오랫동안 안 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거는 박수범 선수로 판단됩니다. 예. 진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조일장 선수는 6시 확장 들어가기 전이 분명 찬스였습니다. 예. 그래도 저글링 디파일러는 계속 효율적인 전술을 펼쳐주면서 자신도 이제 다방면에 공격을 가하고 그리고 12시 지역 섬 지역 손 가기 힘들고 귀찮은 건 알지만 12시역 섬 지역을 가져가는 플레이도 지금은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셔틀이 또 떴습니다. 리버가 14킬랑 몇 킬입니까? 저거 지금. 와. 자, 여기서 또 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프로토스는 막강한 화력이 지금 갖춰지게 되거든요. 예. 조합이 좋아요. 그 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확장 쪽 한 군데 정도는 부셔내야 돼요. 아, 러커는 러커는 다시 한번 7시점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의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리버 있고 자 리버 있고 자 리버 잡고 시비키스타 야 리버만 없었어도 러커 딱딱
딱딱 배치해놓으면서 캐논 정도는 상대할 수 있었는데요. 예, 프로토스가 스타팅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저그가 이제 조금 힘이 빠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딜 뭐 밀기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결국엔 저글링 디파일러로 다크손 플레이그 뿌리면서 이득 보는 전투를 거듭해야 됩니다. 예. 전투 안 하고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상대가 4리버, 6리버 쌓이면서 계속 이제 악한 질럿 갖추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때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조일장 선수는 지속적으로 전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예, 너무 큰 것을 잊고 있네요. 조일장 선수가. 예. 예. 이게. 자, 다시 한번 드랍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하이템플러 있고. 플러, 스톱, 스톱, 스톱. 톱이 한번 쫙 떨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선발 지역을 어쨌든 날려주면. 네. 예, 그래도 프로토스가 지금, 아까에 비해서는 선발티 지역이 가는 의미가 좀 컸었는데, 날아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맞아 두드겨야죠? 예, 많은 자원이 필요하진 않단 말입니다. 저글링들, 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냥 과감히 여기저기 막, 한번 투자를 해보고, 안 되든 예. 말든 안 되든, 뭐,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예. 그랬어야 됐죠. 그러니까 저글링 사기, 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예. 계속 이 지역에서 자원 먹으면서, 또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위용이 프로토스 병력 위용이 예. 그리고 박수범 선수는 주력 병력이 리버를 같이 대동하는 그런 공격이 돼야 됩니다. 예, 저걸 이제 막 죽어나가게. 예. 예. 뭐 이러다가 이 333업 되면 정말 저구로선 말리기가 힘든 상황까지 만들어지는데요. 333업이 돼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333업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예. 자, 하이템 예, 질럿도 좀 아껴주고요. 아칸 다수 합쳐져 있으니까 질럿 같이 껴있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세심한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투셔트예요. 예, 리버가 이 주력 병력과 합류해있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고 어쨌든 조일장 선수도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고 멀티 하나 더 먹고 예. 저글링 디파일러만 계속 써서 효율성 있는 전투를 반복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역전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발이 빨라야 됩니다. 저글링들 과감한 투자 병력을 나눠서라도 확장 예. 계속 끊어주면서 막아내면서 밀리지 않고 좀 예,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 리버가 같이 온 게 정말 예, 일단 잘한 선택이거든요. 박수범 선수가 하이타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터널 안 들렸네요. 선지역이라도 미리미리 확보를 했었더라면은 이 지역 싹 버려버리고 남은 그 프로토스의 두 군데 확장, 세 군데 확장을 탁 밀어버리는 식의 그런 운영이라도 했을 텐데. 예, 섬 지역도 없고, 터널도 안 뚫려 있어서, 이거는 뭐, 한 시적 밀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 밀렸어요. 진짜 저글링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되든 안 되든 막, 뚫다 보면 어느새, 이거 뭐야, 이게 왜 뚫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됐어요, 예. 프로토스에게. 2시 지역 마무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자원이 예. 저그가 부시지 않습니까? 뚫어내지 않습니까? 진작에 가도 됐을 그런 견제였었는데 예. 애기열 냄새 나나요? 나는데요? 예. 예. 솔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저그가 토스가. 제대로 먹는 자원이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없어요. 아, 섬지역이 좀 섬지역이 좀 예. 아쉽다는 지금 이제 가져가네요. 이제 예. 예, 섬은 드랍 개발되는 즉시 한기라도 드론을 가져다 놓고 피고 커널 완성되고 성큼 몇 개면은 완벽 수비였습니다. 네, 이제 저그가 나오는 게 저글링들만 주고 이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예, 프로토스가 쉴드 2업까지 있습니다. 예, 럭셔리한 예, 업그레이드고요. 3기 2업 아칸께서 나오셨고요. 또 야, 이거 어려운데요. 디파일러도 네, 없고 울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리버가 합류된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렵네요. 예. 스톱에 아칸의 리버에 그냥 그냥 예. 아, 무슨 꽃도 없죠. 예, 저그의 자원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포스라서 이제 뭐가 있겠냐 이거 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아칸 너무 잘하고 아칸의 뭐 오늘 마에스트로 못 봤는데 예, 일단 아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울트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먹는 게 있어야 울트라도 지금 편안하게 좀 싸워주죠. 유지가 되죠. 자, 예. 스톰 좀 끼얹어졌고 아칸 살아 있고 예, 프로토스가 7시 지역 스타킹 다 먹었고 그 너무한데 너무 예, 야, 저렇게 아칸이 이렇게 막 찢어들어가 지금 닥터 소마 아니라 있어 소마 그래서 이 다크섬이 그만큼 까다로운 건데 다크섬의 활용 능력이 약간 떨어졌다고 할까요? 예, 아, 유지가 용사 또 예, 20킬 견제해주고 있지. 예. 자, 박수범의 혈을 내밀 정도로 굉장히 장기전 끝에 에이스 결정전 가네요. 아, 언덕이 좀 병력 가득 채워놓고 디팔로 나올 때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 후에 발빠른 움직임이 자체적으로 공제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박수범 선수에게 밀렸던
조일장이었습니다. 네, 자 조일장 선수들도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였었습니다. 자 박수범 선수는 자신의 이름값을 좀 주력 프로토스로서 해줬고요. 네, 아쉽네요. 뭔가 속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시지역의 나이저 스커머리에 뚫려있지 않은 점이라던가 디팔러나 저블링이 직접 기동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공격이 들어가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이제 뭐 드랍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양한 패턴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합번 점도 말고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애교가 아니에요.